최근 외국계 증권사들의 국내 대형주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지혜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밖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나라는 시각 때문에 좀 불편한 그런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요.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 그 굵직한 덩치 큰 대형주를 중심으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좀 예상을 해보아도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봐도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한 목표 주가가 있잖아요. 그것과 괴리율이 더 벌어지기 전에 그걸 좁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그게 좀 이러한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대형주를 어떻게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는지 일단 골드만삭스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골드만삭스가 현대차 목표 주가를 28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떨어뜨렸고 기아는 11만 원에서 9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원자재 공급 차질,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그런 그랬죠. 이슈이긴 한데요. 어쨌든 올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현대 기아의 그 매출 총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계 증권사 CLSA도 하향 조정했는데 비슷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으로, 기아차는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최근 국내 대형주를 보시다시피 줄줄이 뭐 떨어뜨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로 떨어뜨렸는데 기존 45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낮췄고 SK 이노베이션은요. 훨씬 더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기존은 40만 원이었는데 27만 원까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떨어뜨렸죠. NC소프트도 57만 원에서 50만 5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맥쿼리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26만 원으로 내렸거든요. 기존은 한 36만 5천 원이었는데 이외에도 JP모건은 농심 떨어뜨렸고 대한유아도 떨어뜨렸는데 대한유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까지 비중 축소로 또 이것도 변경했거든요. 굵직한 대형주들 이렇게 좀 깎이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알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뭐 매도 규모를 좀 살펴보면 올해만 해도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6조 가까이 순매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대외 환경이 뭐 신흥국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에 투자하기에 조금 뭐 선호할 지금 상황은 아닌 건 맞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대형주를 점수를 자꾸 깎는 것도 그 일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 표를 보면은 이 공통점이 좀 나오거든요. 대형주긴 대형주인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주 있고 배터리 관련주 있고 원자재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린플레이션을 반영했다. 그린플레이션은 뭐냐면요. 합성어인데요. 이 환경과 인플레이션이 짬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경을 살리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전체적인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 산업을 규제한다.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원자재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이런 또 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금리 환경인데 아실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을 흔들거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한데 지금 연준 쪽에서도 5월에 50bp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거를 빅스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크게 좀 올린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바짝 졸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대형주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이 종목 대부분 3월에요. 외국인이 파는 종목과 대다수 일치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좀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순위를 좀 매겨봤거든요. 보시면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현대차, LG 화학, 기아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 밖에도 NC 소프트, 삼성전기, SK 이노베이션 등등등이 있는데 올해만 우리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조 가까이 순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종목들을 팔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왜 봐야 되냐면 외국인 지분율인데요. 이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51.74%로 집계가 됐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 지분이
50%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 1월 2일에는 이게 56.81%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작년 1월 4일, 1년 만에 55.73%로 됐다가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뭐 53, 54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50% 붕괴 직전에 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3월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단 2거래를 제외하고 모두 팔았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서 반도체 비중도 줄이고 있다. 아쉽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6만 전자에 좀 머물고 있는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네. 회복은 안 되고 이런 좀 순탄치 않은 흐름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관심 많으실 텐데 실적 상향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이럴 때는 실적이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도 그래서 주목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 외국인들이 막 매도를 해도 성과가 좋았던 종목을 추려서 그걸 좀 분석한 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종목들의 특징이 있었다고 하는데 펀더멘털이 강했던,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던 종목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이격도 상이나 이익 모멘텀 상이나 기관 수급 모멘텀 상위 팩터 등인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실적, 펀더멘털과 긴밀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익 모멘텀 상위 팩터가 그 상관성,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이 계절적인 부분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1분기 이제 실적 시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1분기 실적 시즌이 계절상 주가와 실적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라는 학습 효과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제시한 게 원자재 지수, 이게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기업의 타격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거와 상관 개수가 적으면서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들을 쭉 분석을 해놨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뭐 유니드, 대한해운, 한국가스공사, GS, 현대해상 등등등인데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직접 리포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적 전망된 종목군들 중에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네. 자 그렇게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한 분명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럼 코스닥 시장 좀 대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그 코스닥 시장과 더불어서 네. 한 개 좀 말씀드리면 추가로 네, 예, 네. 그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치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감소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네.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네. 그 호실적이 전망되는 종목들이 또 뭐가 있는지 좀 그래요. 살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물가 굉장히 신경 쓰시는데 하반기 물가가 상반기보다는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요. 무엇보다도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것이 어떠냐. 이것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N 가이드에 요청한 분석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요.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3개월 전 전망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과 좀 비교를 해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간 그런 종목들을 추려본 건데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나 뭐 신택이나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등등등이 있는데 이 종목들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리오프닝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은 리오프닝주잖아요. 예, 가장 높은 전망치 증가율을 보였고 또 심텍이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전망치 상승률을 보여서 이 종목들 주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KTB 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 모두 역성장이 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실적 성장률이나 이 기여도
측면 이 부분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섹터가 있다고 해서 이거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바로 조선 섹터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는 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 이런 성장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시장 내 이익 기여도 역시 최상위권을 지키는 유망 업적으로 분석이 돼서 지금 보시면 거의 탑에 조선이 있잖아요. 예, 저기 초록색 막대 그래프랑 그리고 빨간색 테두리 안에 다 조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유망하게 봤으니까 유망 업종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그 말씀드렸던 질문 드렸던 부분 지금 미증시 상황도 사실 나스닥이 빨리 회복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럼 코스닥이 좀 대안될 수 있습니까? 네. 그 최근 증시가 반등을 해도 사실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기존 악재 매번 말씀드리는 금리 인상이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 이런 것들 대부분의 시장에 노출됐는데 시장은 뭐 이미 좀 겪어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반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기보다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개별주 장세가 이어진다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그 환율에 대한 노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게다가 외국인 수급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 전망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적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그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가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스 쇼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